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에디온 사이트에서 유상통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게리직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20일 드디어 게리직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2021년도 게리직 컴퓨터 일반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오늘 게리직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앞으로 이제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 뭐 영상을 찾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먼저 개리직 오늘 시험 응시하신 여러분들 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전체적인 정답과 함께 컴퓨터 일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아, 2019년도에 계리직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너무 높게 출제가 돼서 자, 난이도는 둘째치고 문제 자체가 좀 너무 더티하게 출제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저는 2019년도 계리직 시험이 끝나고 쓰레기 같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2021년도 시험 문제는 어, 아주 신중하게 잘 출제를 한것 같아요. 어, 쉬워 보였지만 의외로 함정이 많으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이제 나머지 두 과목 우편 및 금융상식이나 한국사 시험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 앞쪽 과목 두 과목에서 시험을 많이 뺏긴 수험생들이 컴퓨터 일반 쪽에서 아,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합격 커트라인은 컴퓨터 일반 자체는 상당히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70점 정도 넘으면 잘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60점대 정도가 되더라도 어,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점수가 될수 있다. 자, 물론 이번 개리직 시험은 지역별로 선발 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커트라인 편차가 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지역별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 일반 문제만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전체적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돌발성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디자인 패턴 문제에서 mvc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된 게좀어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 아 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개인정보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어, 새롭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이두 문제 정도가 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정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수업에서 강조드렸고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 문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함정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잘 보셨다면 80점 정도면 정말 잡은 거고요. 70점 정도도 상당히 고득점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60점대에 컴퓨터 일반 득점을 하시고도 합격하시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제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은 뭐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짐작으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번부터 빠른 속도로 20번까지 자세하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 자, 한번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문제인데 평이한 문제죠.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참조무결성 제약이란 각 릴레이션 속에, 릴레이션에 속한 각 에티뷰트가 해당 이것을 만족하면서 자, 여기서 나올 거는 따라서 참조 무결성을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 2번과 4번은 일단 정답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1번과 3번 중에서 고립성이냐 도메인이냐인데 고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이지 참조 무결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도메인이구나. 그럼 넣어서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각 애트리뷰트가 해당 도메인을 만족하면서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킷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 그렇구나.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참고로 B형 시험을 보신 분들은 1번 문제가 11번입니다. 그러니까 B형 보신 분들은 어, A형의 1번이 B형은 1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A형의 11번이 B형은 1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고. 자, 이번 문제에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엑셀 강의 수강하신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A 달러 A 달러 1이라고 하면은 절대 주소기 때문에 A1이라고 하는 주소는 고정이 돼 버리죠. 자, 따라서 A1 주소는 고정이 돼서 1이라고 하는 값이 고정이 돼 버리니까 자, 이거는 그대로 1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달러 B2라고 했어요. 그러면 달러 b2라는 이야기는 b만 고정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b열만 고정해 버리고 2열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놓고 쭉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이 이행이라고 하는 행값이 계속 증가가 일어나게 되죠. 열만 고정이 된 거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2, 3, 4, 5, 6이 돼 버리죠. 따라서 여기에 입력되는 수식은 어떻게 돼요? 달러 a 달러 1. 자, 이거는 절대 주소니까 고정이 어, 고정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달러 B, B열은 고정이 되는데 행이 변하기 때문에 2, 3, 4, 5, 6이 돼버리죠. 자, 따라서 B6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6열을 가보, 행을 가보면은 B6셀에 보면은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A1번셀에 1값을 가져오고 B6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더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출력되는, D1에 출력되는 값, 어, 여기에 출력되는 값은 1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절대주소와 상대주소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1번과 2번 문제는 반드시 두 문제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의 맨 앞에 있는 차례와 같다고 라 했어요 자 책의 맨 앞에 차례가 있는 이유는 빠르게 찾기 위해서 차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차례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빠르게 검색한 다음에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일번 기본 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본 키는 자동으로 인덱스로 생성된다라고 강의에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두개 이상의 컬럼을 결합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sql 명령문의 검색 결과는 인덱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그렇죠 검색 결과는 인덱스를 사용하든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검색했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인덱스를 사용했더니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하나,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검색하나 검색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단지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덱스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검색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검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니은도 정확히 옳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디은 디귿.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해야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인덱스는 컬럼에 대해서 생성되며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테이블 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자 테이블 내 데이터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뒤져서 찾는 방식을 풀 테이블 스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인덱스 스캔 방식은 바로 그런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맨 앞에 책에 차례가 없다면 막 뒤지면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차례가 있기 때문에 차례에서 바로 보시고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어요. 자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틀렸고 기역과 니은이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자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정답 2번 2개가 되겠네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인덱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귿 리을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뭐 너무나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정답 여러분들 아마 찾아내셨을 겁니다. 원래 이 파트는 7급 전산직에서 출제되는 파트였는데 우리는 지형갱신 또는 즉시갱신 막 이런 것까지 넣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봤기 때문에 아, 바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체크포인트 이전에 완, 어, 완료가 된 T1 트랜잭션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빨리 찾을 때 어, 제외. 아무것도 할것 없는 거는 T1이 되니까 3번과 4번은 일단 제외하고 1번, 2번 중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실행해야 되는 경우는 붕괴가 일어나기 이전에 완료가 된 트랜잭션들이죠. 자, 따라서 T2라든지 T3라든지 그다음에 T6 같은 경우가 자, 뭔가 붕괴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리두 연산을 수행해야 되죠. 자, 리두는 재실행이 되는 거니까 T2, T3, T6, T6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언두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는 완료가 되지 못한 T4나 T5는 언두연산을 수행해서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자, 1번이냐 2번이냐인데 재실행해야 될 거는 T2, T3, T6. 실행을 취소해서 다시 언두시켜야 되는 거는 T5와 T4가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 유상통 어,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자, 이 내용 너무 자세하게 했고, 데이터베이스 회복기법에서 출제 대량률이 높다라고 제가 강조드려서 자, 회복기법 관련된 내용도 우리 뭐, 즉시 갱신이 어쨌네, 지형갱신이 어쨌네,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게 보자마자 답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제 수업 들으셨다면 4번 문제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5번 문제가 이제 조금 아, 함정이 있었던 문제예요. 자,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풀 수가 없었던 문제였을 텐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 이거 8,700으로 3번으로 정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3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라지함수를 썼어요. 자, 라지함수 이번에 참조함수 나올 수있다고 해서 엑셀 총정리 때도 제가 라지함수 정리해드렸죠, 그죠 자, 라지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콤마 3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C4번부터 C11번까지 영역에서, 자, C4번에서 C11번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네요. 자, 이 영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봤더니, 자, 20이 제일 큰 값이에요,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13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라지 함수의 결과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이 라지 함수의 결과가 1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3은 요 놈인지 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 똑같은 값 13이 나왔는데, 그럼 이걸 하나로 치나?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값을, 세 번째, 어, 세 번째 값을 10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0이라고 생각을 해서, 16,500이라고 해서 4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일단 4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니까, 아,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얘를 치나? 순서대로? 그래서 얘를 생각해서 8,700인가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3번과 4번을 정답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데 아쉽게도 이 라지함수의 정답은 그냥 13을 인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브이로그 찾아달란 이야기입니다. 뭘 찾아달란 이야기냐면 13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냥. 13을 찾아라. 어디에서 찾냐면은 자, 어디에서 찾으라 했어요? C4부터 F11 범위에서 찾으란 이야기죠. 그러면 자, C4부터 F11이니까 여기서부터 f 1 1까지해서 찾으란 소리예요, 여기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 그냥 13이라는 값을 찾는 거지. 여기서 순서를 따져서 1등, 2등, 3등에서 얘를 찾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쭉 찾다가 13이라고 하는 이 값에서 딱 걸리기 때문에 아, 이 값을 찾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네 번째 열의 값을 출력하라는 거니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네 번째 열이니까, 네 번째 열의 값은 요 놈이 되는 거죠. 1열, 2열, 3열, 4열이니까. 자, 따라서 네 번째 열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238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하, 이 문제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하. 진짜 교묘하게 출제했다. 상당히 문제 출제하는데 이번에 컴퓨터 일반 신중하게 문제를 출제했구나 요런 것들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예요. 그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도 함정에 빠져서 3번을 굉장히 많이 고르셨을 것 같고 4번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실제로 엑셀을, 엑셀을 실행해봐도 2,382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 값이 인출돼서 1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명령을 입력한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여기서 13을 찾아서 13이 나오면 멈추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번째 열의 값2,382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하, 너무 아쉬웠어요. 자,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사이의 관계 중요하다 그랬죠. UML 출제될 확률 높다라고 해서 우리 1300제에서 UML 문제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 관계는 상속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반화는 상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연관 관계, 그 다음에 의존 관계, 그리고 집합 관계가 출제가 됐는데, 자, 집합관계는 강한 전체와 부분이다. 이거 제가 분명히 이거 취업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라 강조드렸잖아요. 집합관계와 복합집합관계, 컴포지트 관계랑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책상과 책상 다리의 관계다. 따라서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다. 따라서 이게 소멸돼 버리면 전체 다 소멸돼 버린다. 요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해서 함정으로 출제해서 나온 문제죠. 집합 어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컴포지트 관계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아, 요것도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쉽, 쉽지 않았던 문제죠. 많이들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집합 연관 관계와 복합 연관 관계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강의 때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책상과 다리로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거잘 생각하시면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7번으로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디자인 패턴 문제가 19년도, 18년도, 19년도, 그 다음에 이번 21년도 계속 연속 출제가 되어버렸네요. 물론, 옵저버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 1300제에서 옵저버 패턴 문제가 하나 나왔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뤄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이제, 어, 모델표, 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MVC가 되는 정답 3번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발 문제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워낙 컴퓨터 일반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다음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 안 가르쳐 준 것도 나왔어? 뭐이 강의 들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컴퓨터 일반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이 20문제 중에 18문제 정도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나중에 공부하고 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업적어 패턴은 이제 관찰자 패턴이에요. 관찰자 패턴. 그래서 관찰자들에게 하나를 전달해서 쭉 변경되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의외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라이브 때 풀어드릴 때 보니까 어, 찍어서 맞추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뷰라고 하는 용어와 옵저버라고 하는 관찰자라고 하는 용어를 뭔가 상관성을 생각해서 3번 정답으로 정답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 찍어서 맞추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mvc 아키텍처가 됩니다. 자 디자인 패턴 문제가 3번 연속으로 출제됐고 이번 시험에는 특이한 사항이. 일단 자바는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SQL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는 게 SQL 문제 매번 나왔었는데 그런 게좀 특징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7번 문제는 조금 어쨌든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제가 막 강조드렸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번 연속 디자인 패턴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인 패턴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1300제에서 어, 다뤄드렸던 게 옵저버 패턴은 있었는데, 이런 어, MVC로 직접 출제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해드린 거안 해드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는 전체적인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드 메인 그래서 자 설정했죠.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여기죠. 자,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기 보세요. 자, 요거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렇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렇게 있는 거고, 프린트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요것을 잘 구분하시면 금방 문제 풀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A는 1, B는 1, C는 3이죠. 그러면 A, 1, B, 1, C, 3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메모리에 A는 1, B는 1, 어, B는 2, 그 다음에 C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자, 또다시 인트, B는 4, C는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b는 4, c는 5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 있는 bc와 여기에 있는 bc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는 b 값을 받는데요. 근데 a는 정의를 안 했잖아요. 이 범위에서 지금 a는 정의 안 했고 bc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a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요놈을 말하는 거예요. 자, b의 값을 a에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b의 값 4라는 값이 바로 이 a로 가서 a는 1이 없어지고 4가 이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 했냐면 인트 C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C를 새롭게 만듭니다. 여기 있는 C하고 여기 C 다 다른 거예요. 자, 새롭게 C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B값을 받으래요. 자, 따라서 B값 4를, 자, 여기 B 없잖아요. 이 안에서 B는 없죠. 자, 이 안에서 B는 없기 때문에 B값 4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4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종료되는 순간 스택 공간이니까 종료되는 순간 얘는 소멸돼버리죠 자, 따라서 메모리에서 C는 4라고 하는 이 값은 소멸돼버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문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자 프린트문의 위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프린트 F가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라. ABC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이 안에 A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때 A는 얘를 말하는 거죠. 4가 출력될 거고 B를 출력해라 여기 있고 C 출력해라 여기 있으니까 또 어, B값은 4가 출력되는 거고 C값은 5가 출력돼서 4, 4, 5가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만약에 프린트 F문이 이 가로 밖으로 빠져서 만약에 여기로 나와 있었다면, 자, 여기서 가로 닫기를 하고 나서 프린트 F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 가로 닫기가 실행되는 순간 스택 공간의 모든 기억된 변수들은 다소멸돼버리죠 어,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가로 닫기가 실행되는 순간 이렇게 지워져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는. 따라서 이때 프린트 F문이 빠져나, 가로 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린트 F문이 바깥쪽에 있었다면, 그러면 ABC 값은 4, 2, 3 값이 출력되겠죠. 그러면 4, 2, 3이 출력돼서, 그렇다면 3번이 정답인데, 크, 역시 교묘했어요. 방심할 수 없는. 그죠? 자, 그래서 프린트 F문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프린트 F문이 두, 어, 이 가로 끝나고 바로 두 번째 가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BC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4, 4, 5가 출력된다는 거고요. 자, 만약에 가로 닫기 다음으로 프린트 F문이 넘어가서 거기서 프린트 F문이 나왔다면 은 자, 여기 있는 거다소멸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자, 얘가 4로 바뀌었으니까 4, 2, 3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하나, 하나도 소홀히 풀수 없는 개리직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함정이 있게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범위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요게 하나의 범위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 여기 밑에죠. 자, 요 밑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를 네모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프린트의 품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수 값, 그리고 여기 없는 변수 값, A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A는 4로 바뀌었죠.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프린트에 품은 이 다음으로 떨어졌다면, 그러면 어 정답은 423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445입니다. 자, 9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시어 문제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푸셨다면 푸셨을 건데 쉽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용량이 1024페타바이트. 자, 우리 암기법 중에 하나. 갈매기 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자, 이런 아, 암기법으로 간단히 볼수 있는 문제였죠. 1024 페타바이트라는 이야기는. 자, 일단 갈매기 털. 자, 갈매기 키로 메가, 기가, 갈매기 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라고 좀 다소 좀 저속한 요런 것을 제가 암기 팁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024 페타바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페타 다음에 엑사잖아요? 자, 따라서, 아, 요것과 같은 것은 1 엑사바이트구나. 그럼 엑사바이트를 딱 놓고 풀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1024 페타바이트로 놓고 풀면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러나 이 순서를 아신다면, 갈매기털 뽑았더니 엑하고 되졌지요. 아, 페타 엑사로 바꿔버려서, 요걸 1 엑사바이트로 바꿔버리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1024의 제곱 테라바이트라 했어요. 자, 테라에서 1024, 1024. 아,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1024 제곱이 되는 거죠? 1024 곱하기 1024. 자, 따라서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은 맞고요. 1024 제타바이트인데 마이너스 1승이래요. 자, 제타는 여기 있네요. 제타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승. 오케이. 1024분의 1. 됐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1024의 4승 메가바이트래요. 자, 메가, 메가. 하나, 둘, 셋, 네 아하 1 0입사의 4승. 오케이. 따라서 이것도 되는 거죠. 자, 1 0입사의 마이너스 3승이라 그랬어요. 1 0입사의 마이너스 3승. 0입사의 마이너스 3승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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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려요. 마이너스 3승이죠. 요타바이트에서. 어, 요타바이트 되구나. 자, 요타바이트에서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3개 가는 거예요. 1 0 천입사, 천입사, 0입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요거랑 같은 건 뭐예요 1 페타바이트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아까 라이브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맞추신 것 같아요 자 시험장에서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요거 딱 떠오르면서 자 요것만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고 많은 분들이 맞춰내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역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아, 노메디 컴퓨팅이나 엑조팅 컴퓨팅, 감지 컴퓨팅, 임베디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용어는, 자, 우리 유상통 정규이론서에 그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이전에 한번 적중을 했던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됐어요. 얼핏 읽으면은, 1, 2, 3, 4번이 다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읽어보면, 사용자의 인증 없이 다양한 정보 기기로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기술의 보안이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사용자가 모든 장소에서 노메딕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노메딕은 유목민이라 했잖아요. 어디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 지금과 같이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어디서든지 인터넷과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는 노메딕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용자가 모든 장소에서 사용자 인증 없이 사용자 인증 없이 다양한 정보 기기로 동일한 데이터 접근한 기술이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어, 문제를 조금 꼼꼼히 집중해서 읽으셨다면은 일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번 액조틱 감지 그 다음에 인베디드 컴퓨팅 전부 우리 어,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1 번이죠. 자, 11번 문제 역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멀티 프로그래밍과 멀티 프로세싱을 너무나 헷갈려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노차에서 강조 드렸습니다. CPU가 하나면, 하나의 CPU라 했잖아요. CPU가 하나면 멀티 프로세싱이 되지 않는다라 했죠. 그죠? CPU가 하나인데, 프로그램 여러 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처리한다. 프로그램 여러 개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멀티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답은 1번, 멀티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주격장치 적재돼서 하나의 CPU 자원을 번갈아가면서 처리하는 형태로 시분할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멀티 프로그래밍 기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시분할 기술이 접목돼서 계속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계속 교차 처리를 하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멀티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CPU는 하나고, 하나의 CPU 안에서 자,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실행되는 기술 자, 따라서 CPU가 하나든 여러 개든 이거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멀티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하나의 CPU라고 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멀티 프로그래밍 정답 1번이 되겠죠 12번 들어갑니다 자, 주격장치와 CPU 캐시기격장치만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자, 캐시 적중률. 캐시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캐시, 그래서 우리는 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특히 1300제에서 막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캐시 메모리 출제에 대비를 했습니다. 캐시 메모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공식 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캐시 적중률이니까 H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캐시 히트를 했을 때 어 접근시간은 10나노세컨드 캐시 격장치 접근시간이 10나노세컨드니까 10을 곱해주게 되고 자그 다음에 플러스 캐시 미스가 일어났을 때 1마이너스 H가 되겠죠 자 1마이너스 H가 발생했을 때는 주격장치에 80나노세컨드로 접근을 하니까 8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온 메모리의 평균 접근시간이 17나노세컨드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17을 대입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H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플러스 80 마이너스 80h가 됩니다. 자, 따라서 10h, 마이너스 80h가 되니까 마이너스 70h가 되겠고요. 자, 는. 자, 이쪽으로 17이었는데 80이라는 값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8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63이 나옵니까? 예. 자, 따라서 마이너스 70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70 나눠주면 없어지고 이쪽도 똑같이 마이너스 7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0.9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3번 0.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예측했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연습들을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13번 들어갑니다. 자주기억장치및보조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램은 휘발성 기억장치이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자 우리 SSD 공부했죠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은 비발성 보조기억장치니까 그렇죠? 자 램의 경우 A, 아, 하드디스크나 SS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접근속도가 빠르죠. 자 1번 정확해요. 이번도 정확하고 3번 ssd에서는 막 길어요 일단 시험장에서 어, 잘 모르겠다 우선 4번부터 봅니다 ssd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보다 가볍죠 그리고 접근속도도 빨라요 얘는 반도체 메모리니까 랜드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 전력소모가 적다 전력소모 적어요 하드디스크는 모터가 있단 말이에요 모터가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 많이 먹죠 상대적으로 ssd 같은 경우에는 한10%미만에 하드디스크 대비로 봤을 때전 어, 소비전력이 적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맞잖아요. 이 설명들이. 그러면 시험장에서 긴거안 읽어도 3번이죠. 물론, 3번에서 조금 이제, 어, 오해가 될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SSD나 이런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읽기 속도가 쓰기 속도보다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플래시 메모리는 워낙에 빠른 기술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뭐가, 읽기가 빠르다, 어, 뭐가 빠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있을 때 융통성 있게 풀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1번 2번 4번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3번을 골랐어야죠 자 일반적으로 SSD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은 읽기 속도가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보다 빨라요 일정한 단위 시간 안에 저장하는 양과 단위 시간 안에 읽어 드리는 양을 측정을 해보면 읽어 드리는 양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왜냐하면 랜드 플래시 메모리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단독적인 랜드플래시 메모리의 이론을 가지고 랜드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속도가 느리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이 3번이 헷갈렸다 할지라도 1번 2번 4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당연히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 정답 3번입니다 14번 들어가죠 자 개리직에서 한번 히트쳤던 문제였죠 그죠 히트쳤던 문제를 또다시 응용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 5, 5초 5초라고 할게요 자5 이거로 5초라고 할게요 어 실행 시간은 5초 동안 줬어요 그럼 p1이 들어가서 5초 동안 실행이 될거 아닙니까 5초 동안 실행이 돼서 5초 이후 시점인데 그때 얘들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기큐를 보면은 p1이 제일 처음 들어와서 이제 들어가서 실행이 돼서 5초 동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5초 실행이 될 건데 그럼 그 사이에 p2는 대기큐로 들어옵니다 얘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p3도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5초 된 시점에 p4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P1이 5초 처리가 되고 어떻게 돼버려요? P1이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에 P1이 들어와버립니다. 5초 시점에. 그리고 6초가 됐을 때 P4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게리직에서 히트 쳐가지고 국가직에서도 한번 그대로 뺏겨낸 문제라서 우리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신 분들이 3 0 2이 4번으로 정답 찍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풀어보면 얼마 나와요? 29가 나옵니다. 자, 자세한 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이 풀이 자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자, 그래서 자, P1이 들어가서 5초 동안 처리되고 5초 된 시점에 P4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6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P1이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P2가 처리되고 P3가 처리되고 그다음에 P1이 처리되죠. 그리고 나서 P4가 처리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P1, P2, P3, P4 순서로 계속 돌아가는 걸로 문제를 풀면 정답은 4번으로 나와요. 근데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어떻게 돼 버려요? 예. 2번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9.0.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들어갑니다. 자, LRU 교체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세 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순간 뭐지? 막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자식들 뭐야 도대체 문제를 또 이렇게 출제를 했냐라고 봤는데 근데 의외로 간단한 문제 이 문제는 페이지 부재 횟수를 묻는 문제인데 보세요. 1 2 3 123, 123, 123. 계속 반복됐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죠.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죠.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페이지가 123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번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고, 123, 123, 123 요청하는 동안은 페이지 부재가 절대 발생하지 않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출제자가 상당히 머리 잘쓴 거예요. 이거 계산하느라고 시간 많이 허비했다. 라는 분들, 아까 라이브 때 보니까 많던데 가슴이 아팠어요. 원리를 알면. 저도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이거 보고, 뭐야 이거. 하, 이따위로 또 더티한 문제를 또 출제했나? 하고 봤더니, 아, 출제자 교묘하게 출제했구나. 자, 처음에 1, 2, 3 들어와 있으면, 자, 이 페이지 프레임에는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1, 2, 3, 1, 2, 3, 1, 2, 3을 요청했을 때 페이지 부재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없던 4567이 계속 또 반복됩니다. 4567또4567또4567 계속 반복이 돼버려요. 따라서 계속 페이지 부재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4를 4가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 얘를 빼내고 4를 여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또 5를 찾아요. 5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를 빼버리고 또 5를 넣죠. 이런 식으로 4567 4567 계속 돌아가면서 어. 그, 페이지 부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쪽에서 세번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번 페이지 부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4번으로 이 원리를 아셨다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간단히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걸 그려놓고 페이지 1, 2, 3 그러니까 꼭고거고 이걸 막 따지고 그러신 분들은 요 문제 하나 푸는데 2, 3분 이상 걸렸을 거야. 아, 짜증나죠. 그걸 노린 거예요. 출제자는 그래서 이번 이직 시험은 욕할 수가 없다 출제자를 아주 교묘하게 출제했고 시, 어, 시, 막상 보면 LR 문제 너무나 많이 풀었잖아요. 막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자신감 있게 어, LR. 게다가 제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이런 거 출제될 수 있다 그랬는데 어 나올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막아 짜증 나기 시작했어요. 풀고 나서 막 답이 안 보이면 그럼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노린 거예요. 하, 아주 교묘하게 출제를 했어요. 자, 원래 아시는 분들은 무슨 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때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세번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 여기서 계속 페이지 부재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5번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다. 16번 들어갑니다. 자,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버전 6. 자, IP 버전 6, IP 버전 4 관련해서 우리 문제도 많이 풀었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IP 버전 4에대에서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이제 IP 버전 6 얘가 버전이 높아졌잖아요. 여기서 뭔가 안 좋았던 것들을 이쪽에서 전부 개선을 했겠죠.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나온다. 그래서 많은 문제도 풀었고 많이 우리 봤어요. 이런 것들 내용들 이런 거 이거 다 했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가 뭐라 했어요? IP 해도 안 해도 여기도 체크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CP에도 안에도 체크섬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도 체크섬이 있다. 그래서 이게 중복돼 버린다라그랬잖아요 체크섬은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IP 버전 4에서 오류 검출이 있고 TCP에도 체크섬이 있단 말이죠. 이게 중복돼 버려서 IP 버전 4에 있는 체크섬을 IP 버전 6은 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역할 분리를 했다. 오류검출이나 신뢰성 관련된 건 TCP로 넘기고, 얘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경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담당하도록 역할 분리를 했다라고 강조했던 거,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 그렇지.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헤더의 체크섬을 통해서 IP버전6는 체크섬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IP버전6에서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IPTV를 예로 설명드렸어요. IPTV 끊기면 짜증난다. 바로 통신사에 전화한다. 인터넷은 조금 느려도 잠깐 뭐 통신장애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영화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가 끊겨 버리면 짜증 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플로우 레이블을 붙인다라고 그랬어요. 플로우 레이블. 자, 다 강조 드렸던 내용이고 자, 16비트씩 8개씩 총 128비트. 자, IP 번역식 소이 너무나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1번 정답이죠? 17번도 갑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 항상 시험 전에 하 이걸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그 중에 하나,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ABL 트리예요이 ABL 트리 같은 경우는 7급 전산직에서나 가끔, 왜냐면 ABL 트리에 회전 문제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막 계속 묻는 분들이 있어서, 막 다른 사이트에서는 뭐, ABL 트리를 했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하, 씨, 딴 데서 해줬다는데, 나만 안 해주고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진 트리는 나온다. 그 이진트리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못 만들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데 자첫 번째 44가 들어오죠. 띠리디리리 띠 36은 44보다 작으니까 띠리디리리 띠 이쪽으로 떨어지죠. 자64 62는 크니까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띠리디리리 띠 이것만 잘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62 그다음에 33 3, 44보다 작고 36보다 작으니까 3은 여기로 위치할 거고 16은 작아요. 36보다 작아요. 근데 3보다 크니까 16은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자, 51은 44보다 큽니다. 62보다 작으니까 51은 여기에 위치하겠네요. 자, 75는 62보다도 크니까 계속 1위로 떨어지죠? 75.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자, 68은 크죠? 얘보다도 커요. 75보단 작으니까 68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자, 49는 44보다 큽니다. 65보다 작아요. 50보다 작으니까 44는, 어, 49는 여기로 떨어지겠네요. 자, 85는 제일 크니까 이쪽으로 떨어져서 85는 여기로 떨어질 것이고요. 자, 마지막 57은 44보다 큽니다. 62보다 작아요. 자, 51보다 크니까 57은 여기로 위치하겠네요. 자, 따라서 터미널 로드를 모두 고르면 16, 49, 57, 68, 85가 되겠네요. 다섯 개 자, 16, 49, 57, 68, 85.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우리 이진탐색들이 만드는 거 만들고 나서 비교 횟수 몇 번이냐 뭐 이런 것들 더 어려운 문제들 1300제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풀었어야 되는 문제죠. 8번입니다. 자, 다음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정렬 알고리즘. 자, 딱 봤더니 어 이게 뭐지 했는데 딱 봤더니 아, 9라는 값이 이 뒤값은 변화가 없어요. 9라는 값만 여기다 끼워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값 8이라는 값을 그다음 끼워넣어서 여기다 끼워넣고. 그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값을 그다음 여기다 끼워넣고. 4라고 하는 값의 위치를 찾아서 여기다 끼워넣고. 아하, 딱 보는 순간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이구나. 삽입정렬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삽입정렬의 시간복잡도는 n 제곱이죠 자 n 제곱이다 삽입정렬 버블정렬 선택정렬은 n 제곱의 시간복잡도 갖는다 너무나 많이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원소수가 적거나 정렬된 경우에 효과적이다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을 때 삽입정렬은 n 번만에 끝난다 n 번만에 정렬돼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건 퀵정렬이다 제가 목록화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거고요. 선택정렬에 비해서 비교연산의 수가, 자,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기 때문에 같고,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n번만에 끝나기 때문에 빠르죠. 그러니까 적다. 오케이. 정렬 대상의 크기만큼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선택정렬, 어, 삽입정렬은 추가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씩 끌어내서 앞에다 그냥 끼워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을 별도로 저장할 그러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어, 삽입 정렬이라는 것만 알면 정답을 4번 쉽게 찾아냈을 것 같고,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하면 이게 잘안 보여요. 눈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삽입 정렬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9번 들어갑니다. 자, SET가 출제됐네요. 하, 사실은 SET는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딱한 번밖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결제할 때 보안과 관련된 것이다. 비자 마스터카드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힘을 합쳐서 어떤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안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고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 이게 나와버렸어요. 물론 우리 유상통 교재 정리는 되어 있죠. 표로 SSL과 SET를 비교하는 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하, 이게 나올 거다라고 막 강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SSL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SSL이 빠른데 SSL에 비해서 SET가 고속으로 동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하, 그래서 이건 조금 아, 아, 안타깝긴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으면 제가 더 강조를 드렸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SSL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SSL하고 TLS를 이번에 많이 어, 정리를 했죠. 요 내용을 많이 정리했는데 SET가 나와버려서 아좀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우리 유상통 교재 표로 다 정리가 되어있던 내용이에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분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어요. 역시 이제 어 계리직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그좀 민감하죠. 그래서 항상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아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딱 출제가 돼 버렸어요. 사실 이 내용은 조금만 시간을 두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읽지 않고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특정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그럼 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개인정보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이트 맨 밑에 이렇게 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온 같은 경우에는 이흥직 흥달쌤이 어, 개인정보 보호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어떠한 정확성이라든지 완전성이라든지 최신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정확히 맞아요. 근데 1번을 제외하고 니은디귿 니은은 다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니은 번은 뭐냐면 만약에 개인정보를 자 목적을 여러분한테 명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용도 이외,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든 못 받든 이건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인정보를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그어 그 책임자에게 이거 해도 될까요? 돼요? 아이고, 그럼 책임져요. 할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것이고요. 자 개인정보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정보의 처리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여야 하면 아니죠?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를 요청하면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비공개요?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비공개해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해야 될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서 틀린 거고. 자, 리을번에서는 여기서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명 처리가 아니라 다 익명 처리예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률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면 여기를 다 익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래서 기억과, 어, 기억 하나, 하나만 맞은 거고 나머지 설명들은 다 틀린 설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옳은 것의 개수는 정답 1번 한 개가 될 건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전혀,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고 아 어, 물론 이제 전산직의 정보보호론을 공부하신다거나 또는 예전에 정보검색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시험들은 이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 어, 봐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우리 컴퓨터에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그 어디에서도 다루진 않았겠죠. 그래서 돌발성 문제로 출제가 됐고. 아,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를 다읽고 정답을 찾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도 게리직 컴퓨터 일반 시험 문제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였어요. 얼핏 봤을 때는, 때는, 어, 아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참 시험 장에서 반가웠을 텐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계산되는 문제들 또는 함정이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험 문제를 80점 정도를 득점했다면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0점대. 어, 지역에 따라서는 60점대 컴퓨터 일반 득점을 하셔도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컴퓨터 일반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어, 우편 및고 명상식이나 또는 그 한국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긴 분들이 뒤쪽에 컴퓨터 일반 문제를 신중하게 풀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점수는 나중에 이제 합격자 통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70점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좀 해보도 해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유상통 컴텔반, 어, 유상통 게리직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매 시험 70% 이상 2019년도에는 무려 80%에 해당하는 어,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유상통 가족이었습니다. 자, 처음 게리직 준비하러 오신 분들은 어이, 그럴리가. 게리직 하는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 기정 사실이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도 큰 어, 이변 없이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합격자가 될 것이다.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어, 훌훌 털어버리시고, 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2021년도 게리지 컴텔반 어, 문제해설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